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압식 엘리베이터 카리프트에 많이 사용하는 여기 보시면은 세라 거 콘솔이 이렇게 있고 뒤에 보시면은 PLC가 있죠. LS의 K7M2L60A라고 PLC가 있는데 이거의 다운로드, 업로드 하는 방법을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뭐 이렇게 RS232 뭐 꽂는 이렇게 자리가 있는데 이쪽에는 접속이 안 되고요. 이거 좀 이렇게 풀러내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개가 있죠. RS232 단자가 들어 있는데 이거 첫 번째. 여기에다가 기존의 PLC 잭을 꽂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스터 K 프로그램에 이렇게 들어가셔서 자, 왼쪽에 보시면은 프로젝트 이거를 누르시고 새 프로젝트를 누르신 다음에 기본 프로젝트에서 확인을 누르시고 여기에서 지금 이제 PLC 이제 종류를 선택을 하는 건데 얘가 이저 기존 같은 경우는 K7M2L60A인데 얘는 마스터 K 120S 보시죠? 이렇게 설정하시고 120S입니다. 확인을 누르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접속 여기 있죠? 접속을 딱 누르시면은 밑에 PLC와 접속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상태에서 온라인 들어가셔서 다운로드를 받으려면은 읽기를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죠? 현재 프로젝트 내에 변경됩니다. 확인 누르시고 기다리면은 이제 다운로드는 되는 겁니다. 저번에 한번 마스터 K200S를 다운로드 업로드를 하는 거를 올렸는데 이거랑 같은 겁니다. 같은 프로그램을 쓰고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다운로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프로젝트 이렇게 누르셔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셔갖고 이 현장에 이름을 적어 놓으시면은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혹시라도 이게 데이터가 날아가게 되면은 다시 쓰기를 해야 되니까 쓰기 모드로 하려면은 제가 보십시오. 지금 상태에서는 이 쓰기 모드가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PLC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맨 위로 올라가는 상태인데 이걸 밑으로 내리시면은 스톱입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온라인에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여기 보시죠? 쓰기 모드가 이제 활성화되는 겁니다. 저 스위치를 스톱으로다가 내려야지만이 쓰기 모드로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기존에 있던 파일을 이제 쓰기 누르면은 이제 업로드가 되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